나가 뉘기요. 초격차 삼봉에게 나타입이요. 최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예, 으따부부의 으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또 5월에 그 털봉낚시에서 초격차 삼봉이기 나타입이라고 이번에 5월에 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신상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애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쁜데요. 이번에 출시되면 이것도 또 대박 칠 것 같습니다. 뭐 말이 필요 없고요. 뭐 보증되어 있는 거잖아요.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멸치의 유인제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. 근데 단 바뀐 거는 여기가 전부 이게 야광이라는 거. 네. 되게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. 어쨌든 이런 이쁜 애기는 꼭 한번 써봐야 되겠죠? 아지야, 너도 쭈꾸미 낚시 갈게요? 이 초격차 삼봉애기 들고 나타잎 들고 갈게요? 이게 지금 전부 다 야광으로만 된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따가 또 저희가 테스트한 거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.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. 요거는 야광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것도 이쁜 것 같아요. 색상도 이쁘고, 다 보면은 색상이 되게 이쁘죠? 요거는 전부 다 야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밝기도 되게 밝더라고요.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. 자, 이번에 5월에 출시될 초격차 삼봉애기 나타입입니다. 일단 저희는 이게 야광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빛으로 한번 비춰보고. 이거 핸드폰 빛으로 하는 거라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테스트일 뿐. 테스트일 뿐입니다. 자,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오! 오, 어때요? 밝지? 야광 빛이 상당히 밝네요. 오, 역시. 자, 5월 28일 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이번에도 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. 초격차 삼봉애기 나타잎 잊지 말아주세요. 아차, 크기는 70과 80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기한테 맞는 걸로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박 나세요. 사랑님 대박 나세요.